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자, 그분의 어떤 생년월일을 가지고 제가 생애 주기율표랑 사주랑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분은 38세시고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김해인데 그분은 저기 전라도에 계신다고 합니다. 자, 먼 곳에 계신 분도 연락이 오니까 여러분들 호기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세요. 자, 그래서 개띠가 이분은 우선은 띠가 개띠가 되고 다른 개묘월에 자, 정유일주의 시가 자, 기유 씨가 됩니다. 자, 그럼 왠지 저하고 인연이 있는 듯 생긴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연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닭띠가 자, 이분한테 천을 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천을 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잘 해서 자, 이분의 인생에 좋은 어떤 기운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는 우선은 이렇게 생겼고 이분의 대운이 기의 대운이라고 해서 대운이 지금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딱 보게 되면 여기가 충이 돼 있고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자, 여기도 또 여기가 뭐가 돼 있습니까? 자, 묘충이 돼 있죠. 묘충이 돼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묘술합화가 되고 자, 그리고 멀리서 정의만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조금 분석해보면 또 무슨 충이 됩니까? 분석해보면 기계충이 되죠. 기계충.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은 어쨌든 그리 생겼다. 자, 그래도 뭐가 다 있다? 목화토금수가 다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그마 사실은 괜찮은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답니다. 이분이. 자, 38세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대요.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시집을 보내줍시다. 예? 그래서 자, 우선은 영혼의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1982년 3월 15일생이니까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그리고 0이 되고 0이 되고 2가 되죠. 그럼 이분의 영혼의 카드 몇 번입니까? 자, 영혼의 카드는 2번입니다. 자, 그 유명한 영혼의 카드가 여사제의 번호가 되죠. 자, 여사제의 번호를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응과 양을 관장한다가 되고, 자, 그리고 상과 죽음에 다 비밀을 알고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번호가 되고, 자, 신화에서는 하데스의 마누라고, 그 다음에 데메트르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좀 어려운 번호라, 영혼의 카드 2번이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혼의 카드 2번들은 어째 영적인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한 번호다. 자, 그리고 영혼의 카드 2번들이 또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집을 뜻같으면 시댁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도 그 시댁을 그대로 책임지고 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선택을 했으면 그 상황을 책임지고 가는 어떤 능력 자체가 굉장히 강한 번호다. 자, 그런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자다리 긍정적인 번호는 아니다. 자,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자,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우리가 불을 이루고 자 그런 번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떤 번호를 상징한다. 자, 그리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영혼의 카드는 2번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달의 수는 뭡니까? 달의 수는 3 더하기 15가 되니까 자, 18번이 되죠. 달의 수도 또 뭐가 됩니까? 자, 9번이 됩니다. 또 이것 또한 은둔자의 번호이면서 또한 영적인 번호죠. 자,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행성으로 비교해보면 화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짜 영적인 뭔가 강한 번호다. 그리고 한 곳에 몰입해서 집중한다, 연구한다. 자, 그런 어떤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혼의 카드 어떤 요 달의 수가 9번 같은 경우에도 자 영혼의 9번 카드 9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혼의 카드 9번은 있잖아요. 진짜 은둔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은둔자가 된다는 뜻은 뭡니까?
몰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카드 9번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전공을 빨리 열어줘야 돼. 얘가 어느 분야에 관심 있나 고 해서 그래 오히려 더 사회적인 쪽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한 길로 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둔을 해버리거나 박사가 되거나 아니 노래를 정말 잘하거나 왜 그쪽으로 몰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카드 9번은 몰입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길을 빨리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질적으로 화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 카드 어쨌든 9번, 요 다를 수가 9번이기 때문에 자, 그런 성향을 또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보면 1 더하기 5를 해보면 이분은 6이 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6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입니다. 자, 인간의 수가 되면서 자기의 어떤 편안함, 좋은 거 그리고 가정적인 거 여성으로서의 사랑받는 거 자 그런 것을 주관하면서 그것 또한 자 금성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안 그럼 산으로 갈 뻔했어요. 자 그래서 6번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현실적인 현실에서 안정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어떤 이 사람한테는 남아 있다. 그래 되면서 자 영혼의 카드는 2번에 자 그다음에 요 다를 수는 9번에 그리고 심성수는 6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뭡니까? 물고기 자리죠. 3월 15일이니까 자 성향은 3월 15일이기 때문에 자 물고기 자리에 성향을 가지고 있죠. 우선은 자 그런데 우리가 생의 주기를 분석해 보면 자 이분은 자 7년간은 물고기 자리로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는 양자리로 넘어갔죠. 30년간 그러면은 37세가 양자리의 끝이 되면서 37세에서 나중에 67세까지는 황소자리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사실은 이것 또한 영적인 기운이 강한 자리죠. 자, 그래서 사람한테 베풀고 그리고 이 영혼의 수 2번에 9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 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다행인 것은 양자리로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황소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사회적인 뿌리를 두고 자, 살아갈 것이다. 요렇게 되죠. 요거로 보면.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들이 이분이 지금 38세시잖아요. 자, 그러면 38세를 기점으로 해서 황소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테크라든지 뭔가 돈과 연관된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은. 왜? 이 물고기 자리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서 돈이 많아도 두려워해.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었는가 싶어서 그것 또한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것 또한 두려워합니다. 너무 빈궁한 건 엄청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두려움을 모두 가진 것이 물고기 자리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함,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 인생에서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37세 이후에서 67세까지 황소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연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자, 이 사람 그걸 보면 딱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40대로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편재잖아요. 자, 그러면 사업성과 관계되면서 뭔가 자기 요 기후 토끼기 또 식신의 재야.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재와 연관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 사람은 기점으로는 완전히 좀 많이 틀려진다. 근데 이게 묘하게 이 유금이 계속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묘유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건강이라든지 또 하여튼 엄마 아빠의 건강이라 든지 뭔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유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지금 황소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것과 연관하면서 좋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자, 우리가 또 올해 카드는 뭐가 됩니까? 올해 카드 몇 번? 12번이에요. 자, 그리고 11번이고 이 몇 번 주기에 있나요? 5번 주기예요. 자, 그러면 5번 주기에 있고 그러면 몇 번에 그럼 6번을 넘어가나요? 몇 해에? 그냥 6번을 6세가 6번으로 넘어가. 어디요? 41세 때 5, 6, 7, 8, 9, 10, 11세.
지금 12번이라며. 2019년 19번이니까. 그러면 2020년이 13번, 2021년이 14번이고, 6번이네요. 6번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이제 5번 주기에 요렇게 우선 있었죠. 자, 5번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냐면 가정, 그리고 조직, 직장 이런 것과 어떤 관련된 것이고 또한 또 이게 약간 종교적인 기운이 있는 주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자, 10번 요게 지금 2018년 그리고 2019년 요렇게 되게 되면 자, 요게 17년이죠. 2017년에 10번 해에 있었으므로 해서 이분이 좀 약간 운명적인 계기라든지 그 전에는 상승 기운을 좀 탔을 것이다. 이렇게 자 있었죠. 그 전에 자 초에 뭔가 있었다고 보죠. 5번 주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1번과 12번인데 작년에부터 해서 약간 운이 좀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2019년 올해가 이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답답하고 뭔가 좀 해결이 안 나고 그리고 더디되는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있다. 그게 작년에 말미부터 해서 이 기운 자체가 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 말미나 내년 초반부에 뭔가 직업적 변동이라든지 뭔가 삶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지금 누군가 있다면 올해 결혼 가능하다. 올해. 자, 2018년하고 2019년 사이에 제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 요게 2019년 12번과 14년 해 사이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13번 해가 또 새로 태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년 사이에 결혼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지금 정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집으로는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이 안 돼요. 자, 안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자, 신축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신축년이니까, 요 2021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중요한 계기점이 있고, 사주적으로 봤을 때 2021년과 2022년 넘어가면서 요 해에 결혼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을 우선은 해봅니다. 해보고 만나는 것은 올해 내년 중으로 해서 만날 수 있다. 이게 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6번에도 지금 가능하기도 하니까 왜? 자, 그 뒤에 또 이민년이 오게 되거든요. 자, 이분이 이제 혼인을 하는 해로 봤을 때는, 야,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의 어떤 운이라고 봤을 때. 자,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6번 주기가 또 우리가 무슨 주기입니까? 사랑의 주기죠. 관계성이 넓어지고 사랑의 주기이기 때문에 자, 사랑과 그런 걸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심성수가 6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6번 주기는 사랑하면서 누군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딱 뒤에 보면 여기 아기도 있죠. 자, 자식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은 나이가 있지만 분명히 아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해에 자, 신축년이니까 이게 지금 식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2022년이 되죠.